오늘은 울릉도 섬 안의 섬인 죽도 둘레길 트레킹을 가기 위해서요 도도왕 선착장에 왔습니다. 죽도 유람선과요 울릉도 섬 유람선 대표선은 도도왕 선착장이 있는데요. 유람선은 당일 기상이나 상황에 따라서 부정기적으로 운영을 할 수도 있어서요 전날이나 출발 당일에 꼭 미리 연락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출발 시간도 꼭 확인하시고요. 저 멀리 해안 산책로가 보이는데요. 도동에서 저동항까지 이어진 산책로인데요. 낙석으로 통해 제한이 되어 많이 좀 아쉽지만요. 이거 유람선에서는 모든 구간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남동 이렇게 수행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도동항에서 죽도까지는 약 15분 정도 소요됩니다. 죽도 체류 시간은요, 1시간 20분 정도거든요. 드디어 대나무가 많아 대섬으로 불리기도 한다는 죽도에 도착을 했는데요. 섬의 유일한 진입로인 나선형 달팽이 계단이 당겨집니다. 무려요 365개 계단을 올라야 합니다. 그래도 이 계단만 올라가면요 거의 풍지를 이루고 있으니까요 천천히 좀 올라가시면 좋겠습니다. 만만치 않네요. 올라올 때 계단이 만만치 않아가지고 정말 너무 힘드네요. 죽도라고요. 대나무가 바로 반겨주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은 상당히 무리겠습니다. 이거 혹시 올라오시다 보면 하얀 집이 한채 있는데요, 그거는 공공 식물 지성물이 아니고 죽도 주도 한 가구가 거주하는 민가입니다. 그곳에 들어오다가 식진입니다. 식진 앞에서 전망대로 가시면 또 섬 둘레길 산책로는요 약 4km로 1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죽도의 상층부는 넓은 평야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요 걷기 좋은 길이 이어집니다. 5분에서 15분 정도 직진하시면 전망대가 나오겠습니다. 교통버스나 생수 이용하실 분들은 미리 오셔서 이용하시고요, 아니실 분들은 기존에 포장된 도로 죽도 호수산장은 섬의 유일한 그물인데요. 지금은 한가구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요, 이곳의 더덕 주스는 꼭 드셔보길 추천합니다. 정말 시원하고요, 갈증이 완전히 해소가 됩니다. 그리고 울릉도의 섬 더덕은 힘이 없고요, 아삭하면서 정말 부드럽고 정말 맛있습니다.
강릉도를 볼 수 있는 또 전망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강릉도 전망대입니다. 경관이 빼어난 강릉도 산사람을 좀 만나볼 수가 있네요. 이곳 전망대에서요, 많은 분들이 그냥 내려가시는데요. 정말 꼭 해안 둘레길을 걸어볼 것을 추천합니다. 운치 있는 대나무 터널과 희망의 연주 조형물, 바람의 정원, 후박나무 군락지 등 걷기 좋은 길과 피톤치드 가득한 숲길을 만날 수 있으니까요. 정말 꼭 걸어보실 것을 추천합니다. 와우, 정말 움찔거 멀리 있습니다.